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 그림 강좌에서 야매 그림 선생을 맡고 있는 윤호라고 합니다. 아,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그림 강좌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나름 공들이고 계획도 짜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림 그리면서 유용한 팁들 이번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유용한 팁들 쭉쭉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이번 대망의 야매 그림 강좌 1화는 SD 캐릭터 얼굴은 어떻게 표현할까 입니다. 캐릭터의 얼굴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는 어떤 것을 그리던 간에 동그라미와 십자선을 그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죠. 특히 십자선은 눈과 코 이브의 위치를 잡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바탕으로 눈과 얼굴을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던가 다양한 걸 그리는 것이 모든 캐릭터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SD 캐릭터의 얼굴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SD 캐릭터는 주로 2등신이나 3등신으로 전형적인 어린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굴 구성도 어린이의 특징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이마가 넓고 하관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십자선을 그릴 때 한 단계 아래로 선을 그어서 눈 위치를 아래로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과 얼굴 선들도 아래로 내려간 눈 위치에 맞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눈 밑으로 이렇게 귀여운 볼을 그리고 위에는 넓은 이마 라인을 그리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른 각도를 그리더라도 평상시 눈 위치보다 한 단계 내려서 스케치를 해서 그리면 가장 기본적인 SD 캐릭터 얼굴을 쉽게 구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자면 첫째, 동그라미와 십자선으로 얼굴을 표현하기. 둘째, 이때 눈 위치를 한 단계 아래로 잡아주기. 셋째는 낮아진 눈 위치를 토대로 아기 같은 얼굴 라인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얼굴을 그릴 때 눈 위치만 내려주셔도 비교적 SD 캐릭터 얼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림 그리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야매 그림 강좌의 윤호였고요. 유튜브에 올리는 첫 그림 강좌인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점점 보완해가면서 더 유용한 그림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 선생 윤호입니다. 오늘은 윤호의 야매 그림 강좌 두 번째 시간인데요. SD 캐릭터를 그리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도형이죠. 동그라미를 잘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잉, 유도님, 캐릭터 잘 그린 거에 대해 알려주시긴 하지 입가 도형 하나 알려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맞습니다. 동그라미나 세모, 네모, 별 모양 같은 도형들은 그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쉽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그라미라는 도형은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그라미라는 이 도형은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 동그라미가 흐트러지게 된다면 캐릭터의 형태도 따라서 흐트러져서 어색한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피드백해드릴 때 초반에 동그라미 그리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셔서 캐릭터를 그리는데 많은 분들이 애를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동그라미라는 도형은 생각하면 쉬우면서도 막상 그리기는 어려운 도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동그라미를 보다 잘 그릴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연습 방법은 총 3단계로 나뉘어서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1단계는 동그라미를 총 4등분해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그라미를 한 번에 그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림이나 타블렛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보다 삐뚤빼뚤한 동그라미를 만들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피자를 4등분을 나눠서 그린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러면 한쪽이 찌그러지거나 삐뚤빼뚤한 동그라미가 되지 않는 것을 막아주고 보다 기본이 탄탄한 동그라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서 그리는 연습이 익숙해졌다 싶으면 2단계 2등분으로 나눠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4등분으로 나눠서 그리는 동그라미를 2등분으로 나눠서 그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점차 등분을 줄여가면서 보다 깔끔하고 한 번에 그리는 그림 실력을 점점 키워가는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등분으로 그리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바로 등분 없이 한 번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단계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기에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꾸준한 연습도 중요하겠죠? 동그라미 잘 그리는 연습 방법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자면 첫째, 동그라미를 4등분에서 연습해 기본이 탄탄한 동그라미 만들기. 둘째, 4등분으로 그리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동그라미를 2등분에 연습해서 점점 등분 횟수를 줄여나가는 연습하기. 셋째는 마지막에는 등분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연습을 해 깔끔한 동그라미 그리기입니다.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동그라미라는 도형이 쉽다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도형이지만 캐릭터에서만큼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라는 도형만큼은 틈틈이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윤호의 야매 그림 강좌 두 번째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야매 팁들이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강좌 영상을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야매 그림 강좌의 야매 선생 윤호입니다. 오늘 야매 그림 강좌는요 이렇게 흰색 화면이 아니라 실제 화면으로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101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야매 강좌는 타블렛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께서 들면 좋은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막 엄청난 건 아니고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손목과 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림 그리실 때 어떻게 손을 움직이시는 편이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손가락 관절을 기준 삼아서 펜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손목 관절을 기준 삼아 더 넓은 범위 그림을 그리시는데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손목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안정적이기도 하고 더욱 세세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넓은 타블렛을 잘 활용하기가 힘이 들고 범위가 큰 그림을 그리거나 똑바른 라인, 도형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들면 좋은 습관이 손목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 타블렛 바깥에 있는 팔 관절을 기준으로 그림 그리는 습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타블렛 안에서 손이 가만히 있지 않고 타블렛 위를 쓸어 움직이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게 되는데 이런 습관을 들이시게 된다면 넓은 타블렛을 잘 활용하면서 부피가 큰 그림이라던가 라인과 도형 등을 똑바로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손목을 사용하는 그림 그리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이나 똑바른 라인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는 팔 관절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고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손목을 사용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에 각자의 방식에 장점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좌 요약해드리자면 손가락과 손목만 움직이는 방식은 많은 범위의 그림을 그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팔을 움직여서 그리는 연습을 통해 타블렛을 넓게 쓰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넓은 범위는 팔로, 세세한 작업은 손목으로 상황에 맞는 그리는 방식을 적용해보세요.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네, 오늘은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릴 때 들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습관이 꼭 이런 판 타블렛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패드나 펜종이 그림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구가 달라져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번 야매 강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실사 촬영을 해서 많이 어색해서 예쁘게 봐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윤호의 야매 그림 강좌의 야매 선생 윤호입니다. 벌써 그림 강좌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 참 빨라. 오늘은 좀 특별하게 포토샵에 관련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캐릭터를 가장 빠르게 색칠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캐릭터에 색을 입힐 때 브러쉬로 빈틈없이 일일이 칠해줘야 했다는 점인데요. 뭐 작은 부위를 칠하면 괜찮은데 넓은 부위를 색칠하게 된다면 진짜 시간이 심하게 소모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충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그림 프로그램인 프로크레이트는 이런 색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토샵에는 이런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많이 힘들어 했죠. 하지만 이제 단 페인트 툴로 빠르고 쉽게 색을 입힐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하고 싶어하는 캐릭터 라인 밑에다가 색을 칠할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 메뉴에서 페인트 통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G키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번 중요한 포인트, 상단에 모든 레이어라는 빈칸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칠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페인트 툴로 색을 입히면 캐릭터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색이 입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이렇게 다른 곳을 클릭해도 그 부분에만 색이 입혀지고 또 다른 부위에 다른 색으로 입히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다른 부위에도 다른 색으로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색이 칠해진 부분만 따로 레이어로 남기 때문에 색만 따로 수정하거나 명암을 입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부위에 색을 입히게 되면 굉장히 편할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단축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 총 3가지로 요약해드리자면 첫째, 캐릭터 라인 밑에 색을 입힐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둘째, 페인트 통을 클릭해서 모든 레이어 항목을 체크해줍니다. 셋째, 원하는 색으로 원하는 부위에 한 번 클릭으로 색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어떠신가요? 포토샵에서 빠르게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번 강좌가 포토샵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 다른 도구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자주 연구해보시고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윤호의 야매 그림 강좌 네 번째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강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야매 그림 강좌의 야매 선생 윤우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그림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캐릭터 중에서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눈을 어색하지 않게 그리는 팁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 유노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캐릭터의 눈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눈꺼풀과 눈동자, 속눈썹까지 세세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일자만 딱 그려서 눈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눈을 그리는 데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눈동자와 눈꺼풀을 그리는 방법에서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그리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일단 캐릭터 얼굴을 스케치하면 얼굴의 중심이나 눈 위치를 간단하게 표현하실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스케치하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눈 위치에 큰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입니다. 작거나 보통 크기가 아니라 큰 동그라미를 말이죠. 눈 위치 중앙에 큰 동그라미를 표현하고 이 두 동그라미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리면 되는데 이 동그라미의 역할은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스케치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눈동자가 움직이듯이 옆을 보면 눈동자를 왼쪽에 그려주고 위를 보면 눈동자를 위에 그려줘서 최대한 동그라미 스케치를 벗어나지 않게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눈꺼풀 라인도 곡선이든 일자든 동그라미 스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꼭 필수인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눈을 그리면 기본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정확한 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극적인 감정 표현을 할 때나 이런 기준을 벗어나야 하는 눈을 그릴 때도 기준이 되는 기본이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야매 강의 요약해드리자면 스케치할 때 눈 위치에 큰 동그라미를 스케치해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벗어나지 않게 눈동자와 눈꺼풀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기준을 잡고 그리면 보다 어색하지 않은 정확한 눈 표현하기가 쉽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노의 야매 그림 강좌. 캐릭터 눈을 그리는 것이 생각하면 쉽기도 하지만 눈동자와 눈꺼풀로 나눠서 더 깊게 들어가거나 더 다양한 변수에서는 더욱더 눈 그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앞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데 더 좋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번 야매 그림 강좌도 무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안녕하세요. 야매 그림 강좌의 야매 선생 윤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 눈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윤우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꺼풀 그림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을 표현할 때 눈동자와 눈꺼풀을 그리게 된다면 색을 칠할 때 흰자에 흰색을 칠하게 됩니다. 이때 흰자의 윗부분에 덮여있는 눈꺼풀 그림자를 칠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흰자만 칠하면 되지 굳이 그림자까지 칠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더 좋게 그리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굳이 칠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림자를 표현하게 되면 깊이감 있는 눈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림이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그림자를 표현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변 피부색보다 연하게 칠해야 한다는 점이고
대신 진하게 칠하게 되면 보다 어색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동자 선색을 칠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선색을 칠하게 되면 그림이 보다 부드러워지고 예쁜 톤을 돋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예쁜 색을 사용하는 눈동자에선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눈동자 톤보다 살짝 어두운 색으로 선색을 칠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톤이 아니라 뭐 두세 가지 톤이 사용됐다면 그 부위에 맞게 톤을 맞춰서 선색을 맞춰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닿는 눈동자 라인 윗부분은 칠하지 않고 어두운 색으로 놔두는 것이 좀 더 뚜렷하고 무게 잡힌 눈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흰색 하이라이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림을 자주 그리신다면 많이 아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등이나 햇빛이 눈동자에 반사되는 효과로 건조하게 보일 수 있는 눈동자에 보다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에 눈동자 대각선 위치에 표현하기도 하고 너무 크거나 과하게 표현하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그려보시면서 적당한 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이 쨍하고 거슬린다고 하면 흰색이 아닌 색이 있는 연한 색으로 표현하셔도 괜찮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자면 첫째, 흰자의 눈꺼풀 그림자 그리기, 둘째, 눈동자의 선색 칠하기, 셋째, 흰색 하이라이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노의 야매 그림 강좌. 이렇게 해서 눈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2연속으로 눈에 관련된 강좌를 준비했는데 눈을 그리실 때 한층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야매 그림 강좌의 야매 선생 유노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요, S캐릭터 몸통 장님 팁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유노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S캐릭터의 몸통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캐릭터를 그리실 때 몇 등신으로 그리시는 편이신가요? SD캐릭터의 보통은 2등신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등신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등신 때는 캐릭터 얼굴과 비슷한 크기의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그 밑으로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가는 몸통을 그리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저는 캐릭터를 그릴 때 주로 3등신으로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데 3등신으로 그릴 때 보통 동그라미별로 얼굴과 상체, 하체로 구분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점은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부위별로 그리다 보면 상체가 길어지게 되고 하체, 다리가 짧아지게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의 위치, 엉덩이의 위치를 잡을 때 동그라미부터 시작하지 않고 두 동그라미 사이, 상체와 하체 사이의 위치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S캐릭터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다리가 상체보다 길어져 보다 자연스러운 3등신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잡는 방식은 몸통이 그렇게 크지 않은 2등신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신 3등신 이상부터는 몸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상체가 하체보다 길어지지 않게끔 자연스러운 비율에 신경 쓰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몸통 잡는 팁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자면요,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몸통 부위를 나눠서 표현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몸통이 표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등신 몸통을 표현할 때 골반 위치를 한 단계 올려서 다리를 길게 표현해주세요. 등신대가 커질수록 몸의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항상
뷰에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캐릭터를 그리면서 얼굴 다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몸통의 비율 맞추는 거더라고요. 이번 팁으로 여러분들께서 몸통을 그리시는데 조그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림 그리시면서 아, 이 점은 궁금하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강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윤호의 야매 그림 강좌의 야매 선생 윤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의 색칠 잘 칠해진 것 같나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이 두 개의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오늘 준비한 강좌는 색을 보다 예쁘게 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캐릭터에 색을 넣는 것만으로도 예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색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즉 명암을 잘 표현하면 캐릭터의 색깔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암을 예쁘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캐릭터의 주황색을 예로 들어볼게요. 보통은 색에 명암을 칠한다고 하면 그 색에 밝고 어두운 색으로 밝기를 조절해서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 그 색에 밝고 어두운 색으로 칠을 하는 것은 명암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색에 밝기만 조절해서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색칠하고 나면 그림이 어둡거나 탁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명암을 예쁘게 칠하고 싶을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색의 밝기뿐만 아니라 색상 자체도 변경하면서 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황색의 밝은 부분을 칠하기 위해 밝기를 밝게 조절하고 색상도 노란색 쪽으로 같이 변경해서 칠을 합니다. 반대로 어두운 부분도 밝기를 어둡게 조절하면서 동시에 색상도 빨간색으로 변경해서 칠을 해주면 탁하지 않고 보다 다채롭고 예쁜 명암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밝기만 조절한 명암과 밝기와 색상까지 조절한 명암을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른 색으로도 예를 들어볼게요. 파랑색을 예로 들어보면 밝은 부분을 칠할 때 밝기를 조절하고 색상도 같이 하늘색으로 변경해서 칠을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도 밝기를 어둡게 하고 동시에 색상도 보라색 쪽으로 변경해서 칠을 하는 것이죠. 색상을 변경할 때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부분은 밝은 명암을 칠할 때 노란색 방향으로 색을 변경하고요. 어두운 부분은 노란색의 반대 방향으로 색을 변경해서 칠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밝은 명암을 칠할 때 색상을 변경했다면 어두운 명암에선 밝은 명암 색상의 반대 방향으로 변경해서 칠해야 한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헷갈리신다면 차라리 색상을 외우셔도 괜찮은데요. 뭐 주황색의 명암은 노란색과 빨간색, 파랑색의 명암은 하늘색과 보라색, 뭐 자주 칠하시는 색의 명암 색상을 한두 개쯤 외우시면 분명 그림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색을 예쁘게 칠하는 방법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자면요. 캐릭터 명암을 칠할 때 밝기만 조절하면 보다 그림이 탁해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밝기랑 색상까지 조절해서 명암을 칠하면 그림이 더욱 다채로워질 수 있고요. 밝은 명암은 노란색 방향으로, 어두운 명암은 노란색과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유도의 야매 그림 강좌. 네, 이렇게 해서 색을 보다 예쁘게 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밝기만 조절해서 명암을 칠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색상까지 조절하면서 명암을 칠하면 보다 그림이 다채롭고 예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쁜 색칠과
예쁜 그림 그리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야매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 그림 강좌의 야매 선생 윤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야매 강좌 콘텐츠로 찾아뵙는데요. 오늘 준비한 강좌는요. 남자 여자 캐릭터 몸통 표현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제가 SD 캐릭터 몸통 수업을 가르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여자와 남자 캐릭터 몸통은 어떻게 표현하나 라는 말이었어요. 헤어스타일이나 눈, 옷 입는 스타일로 남자나 여자 캐릭터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몸통을 그릴 때는 뭐 남자 여자 캐릭터를 구분지어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SD 캐릭터일수록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남자나 여자 캐릭터 몸통을 표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몸통 관련 강좌에 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3등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도형과 직선으로 캐릭터의 상체, 하체를 표현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그라미엔 캐릭터 얼굴이, 두 번째 동그라미엔 상체를 표현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하체를 그리는데요. 상체는 역사다리꼴 도형을 그려서 캐릭터의 기준이 되는 상체를 잡아주고, 얼굴과 이어지는 목과 어깨, 팔 라인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체는 동그라미로 골반을 스케치하고 나서 이어서 두 다리를 표현하죠. 이 그림이 제가 기본적으로 그리는 남자 캐릭터 몸통인데요. 남자 캐릭터의 특징이 어깨가 벌어지고 전체적인 몸이 11자 형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다리꼴을 그릴 때 어깨 쪽이 넓어지도록 넓게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옆구리와 골반, 다리를 볼 때 11자에 가까운 형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죠. 반대로 여자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다면 남자보다 어깨의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어깨를 좁게 그리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크기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골반 스케치의 비중을 높여서 몸통 라인을 그릴 때 굴곡이 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슴을 표현하면 좀 더 여자 캐릭터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통에서 맞는 것을 표현하기엔 부족한 S 캐릭터의 몸통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S자 몸매를 표현한다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 캐릭터를 표현할 때 쉽게 가장대에 표현될 수 있기에 항상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적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캐릭터 몸통 표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야매 그림 강좌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자면요. 남자 캐릭터 몸통을 표현할 땐 어깨를 더 넓게, 몸통을 11자 가깝게 표현하고, 여자 캐릭터는 어깨의 비중을 줄이고 골반과 가슴의 비중을 높여 표현합니다. 여기서 S 캐릭터 특성상 과장되어 표현하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몸통 라인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주어야 합니다. 유노의 야매 그림 강좌. 이렇게 오랜만에 야매 그림 강좌를 선보였는데요. 이번 팁을 통해서 캐릭터 몸통을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캐릭터를 그리시면서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한번 고려해서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야매 그림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 그림 강좌의 야매 선생 윤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요. 바로 머리카락 그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의 야매 그림 강좌. 자매품 클래스 101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중에서 머리카락 그리는 법에 대해 알려달라는 댓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카락 그리는 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리기 위해선 먼저 얼굴을 준비해야겠죠. 아무것도 없는
캐릭터 정면 얼굴을 준비해 주시고 머리카락을 그려줄 준비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바로 윗머리, 옆머리, 앞머리 순으로 차례대로 그려가는 편입니다. 첫 번째 윗머리를 표현할 때 머리카락 바깥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여기서 그려주실 때 얼굴 라인보다 한 단계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좁지도 않고 너무 넓지도 않고 자주 그려보시면서 적당한 간격을 찾아서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 안쪽으로 라인이 말려 들어가듯이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이 머리카락으로 치면 옆머리 구렛나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긴 머리를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선을 말려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아래로 쭉 내려 표현해 주시면 긴 머리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머리를 표현을 해줍니다. 앞머리는 머리카락 중 얼굴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앞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캐릭터 이미지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앞머리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기준을 맞는다고 하면은 저는 캐릭터 이마에 3분의 2 지점을 임의로 찍어서 머리와 이마의 경계라인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토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앞머리를 표현하면 되는데 뭐 기본적인 새가닥 스타일이나 바가지 스타일, 가르마 스타일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스타일을 외우기만 하셔도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왁스 바른 머리라던가 올백머리 등 다양한 앞머리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순서로 기본적인 머리카락을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머리카락이 너무 밋밋한다던가 원하는 방향의 스타일이 있다면 입맛대로 선들을 추가해보거나 변형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주로 윗머리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사과처럼 이렇게 정수리 라인을 자주 표현하는 편이고요. 머릿결 방향으로 삐죽한 스타일을 표현해보셔도 좋고 바보털 같은 라인을 추가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약간의 응용을 통해서 스타일을 한층 더 살려보시는 것도 표현하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얼굴 라인보다 한 단계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윗머리, 바깥머리 라인을 그려줍니다. 두 번째, 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듯이 옆머리를 마무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마의 머리 경계선을 정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앞머리 스타일을 표현해주세요. 유노의 야매 그림 강좌. 무엇보다 캐릭터의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쉽고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수업처럼 기본적인 스타일 표현을 많이 연습하시고 기본이 많이 익숙해졌다 하면은 더욱 다양한 스타일로 실력의 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야매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